안녕하십니까. 에, 저는 제일기에게 마케팅 연구소장, 건강기에게 마케팅 본부장을 거쳐서 현재 성균관 대학에서 그 외래 교수를 출강하고 있는 석성화입니다. 오늘은 우리 트렌드 워칭 중에서. 흔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한 게 조금 그 생경한 언어지요. 그런데 우리 어막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말부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 미국의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가 아주 그참 재미난 말을 했어요.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브랜드는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사양을 소비자로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흔히 말하는 나의 브랜드와 또 다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소비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 맛있게 말해서 이거를 우리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제품을 만들면 널리 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흔히 홍보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왜 이렇게 널리 알려야 될까? 땅가입니다. 알지 못하는 제품, 인지되지 않은 제품은 선택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여러분, 당장 먹고 싶은 라면을 사러 간다 해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라면에서 1차적으로 선택되어진다 하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인지를 우리가 브랜드 어웨어니스다 또는 브랜드 레코니션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알고 있는 것만으로 족하느냐? 아니지요. 그 알고 있어도 그 브랜드 또는 제품에 대해서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좋아해야, 이른바 선호해야 그 행동, 이른바 구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바로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에 대한 존경심이 형성되는 데서 이런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듯이. 인지와 선호를 통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소비자의 마음속에 아주 호의적인 이미지로 전환 구축시키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걸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학문적이라 할까? 정의해볼까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인 정의는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논리나 때로 감성의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설득함으로써 구매 의사 결정에 행동을 미치려는 상업적 목적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종래 책에서는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걸로 제한됐는데 저는 거기에 논리나 감성의 수단을 포함시킵니다. 왜 포함시키느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고객들이 구매 의사 결정을 할때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제일 먼저 문제를 인식할 겁니다. 라면이 먹고 싶은데 다 떨어졌다. 또는 뭘 하나 사고 싶은데. 그러면 정보를 탐색하고 거기에서 이것저것 비교해보는 대체 안의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중에 나름 제일 좋다 싶은 것을 구매 의사 결정을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내가 제대로 샀냐, 안 샀냐. 이런 구매 후 행동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쭉볼때 우리가 제공하는 이러한 정보가 정보 탐색의 단계에서나 대체안의 평가에서나 최종적인 구매 의사 결정에서 모두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그냥 커뮤니케이션 그러면될 건데 왜 앞에다가 마케팅이란 말을 붙여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 하느냐? 옛날에는 이걸 흔히 프로모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로 이름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커뮤니케이션이라도 이것이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소위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러면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 이것도 하나의 경영 철학 이른바 매니지먼트 필로소피예요 여기에 기반을 둔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면 그 근간이 되는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어떤 개념으로 생성되었는가? 우리 한번 간단히 살펴봅시다. 뭐 하나의 경영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제 환경과 엇물려서 전개되어집니다. 해서 제가 여기 기차길처럼 쭉 보여준 거는 대략이나마 세계 경제 환경에이 면면한 흐름을 걸어놓은 것인데. 이 면면한 흐름은 네모난 역을 통과하면서 아주 급격한 변화를 해왔어요. 막 비교적 근자에 가까운 역이 1995년에 출발하는 월드 트레이드 관리제이션, 이른바 세계 무역기구의 출범입니다. 이거 본부 건물이 저 스위스 제네바에 있지요. WTO 체제의 출범이 우리가 가져온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를 한마디로 우리 현이 글로벌러티 사회의 도래다 이런 말을 씁니다. 글로벌러티라는 사회를 뭐라고 또 우리가 풀었을 수 있느냐? 여기 빨간 글씨로 돼 있는 두 글자, 이른바 트랜스보더다, 트랜스이데올로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러자면 더 이상 물리적 국경이나 정치 사상에 의해서 이 시장이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말 그대로 글로벌 마켓 지구촌 시장의 도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생활에서 그거 안 느끼십니까? 이마트 가면 우리 영동 포도 옆에 칠레산 씨 없는 청포도가 방금방금 웃고 있습니다. 칠레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쇠말뚝을 지구 중심에 꼽아서 반대쪽으로 밀어내면 나오는 이런 나라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받기만 하느냐? 저 시에 들어가면은 미국의 서북부 해안도시입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이 95% 들락거리는 슈퍼마켓에서 여러분 반가운 신라면 만날 수 있지요. 자, 이렇게 한통 속이 된 지구촌 시장에서 적용되어야 될 경영 철학은 뭐냐? 1776년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는 국부론을 발표합니다. 법과 규범이 허락되는 속에서 개인이나 기업은 이윤과 부를 창출할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그 기업 활동의 출발점이 이기심인데 암만 자기가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이른바 내 고객의 건강을 망가뜨리고 우리 세월호 사건 같은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자연을 훼손하고 공익의 범주를 넘어서는 이런 데까지 나가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기업활동도 이러한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지향적 마케팅이다. 이거를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채택하고 있지요. 어, 여러분들 요즘 흔히 말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니 아니면 이 정부가 얘기하는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본다든지, 또한 심지어는 상생을 위한 경제 민주화 개념이 이런 사회지향적 마케팅 개념으로 얘기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세계화의 물결에 세계 10위권 경제 선진국을 이룰 만큼 잘 쫓아 붙였습니다. 또 하나의 분기점은 바로 2차 대전으로 잡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때 우리 피식민 국가였지요. 그래서 2차 대전이 가져온 변화를 국내에 준용한다면 한국의 80년대 중후반 이렇게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준했을 때 그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질이도 재화가 없었던 결핍의 시대라서 이윤 창출을 도모하는 기업은 이 결핍을 해소해주기 위한 공급이 경영의 주안점이 되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시대는 넘쳐나는 재화에 의해서 이 풍요가 일어나고 있고 단순한 공급만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수요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관리하느냐. 이것이 경영의 주안점이 되던 시대라 할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이미 80년대 이후. 바로 풍요의 시대를 겪은 것이 그 얼굴에 체화되 나타났기 때문에 다들 하나같이 보시시하고 여유로워 보입니다만 저 세대는 이 결핍과 풍요의 시대를 양다리 걸쳐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결핍의 시대 한번 상정해 볼까요? 제가 대여살 때쯤 동네 어기서 놀면 이 영양크림의 일종인 동동구림 아저씨가 저쪽에서 나타납니다. 아, 동동이란 상표가 달리 있은게 아니었어요. 아저씨는 커다란 북채를 하나 들고 이북 두드리는 소리가 동동동 상표인 셈인데 등짝에는 크림 통을 메고 당시 아저씨는 크림 바르면 안 되니까 동동동 구림하고 다니면 여염집 아낙들이 깨끗이 닦은 사기 그릇 들고 와서 받아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이 동동구림 아저씨를 요즘 흔리 말하는 스몰 오피스 앤드 홉 오피스의 중소 개인 자영기업이라면 당시 아저씨 돈벌수 있는 방법이 무까요 밤새도록 가마솥에 크림을 끓이고 동이 트면 발이 불어 터지도록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나눠주면 됩니다. 없으니까 빨리 많이 만들어서 흩뿌려주면 돈벌수 있는 경영을 우리가 생산지향적 경영이다. 판매 지향적 경영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 그랬던 결핍의 시대가 이러한 대전과 80년대를 거치면서 풍요로 반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반전의 메커니즘을 가지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뭐래 제일 먼저 뭐 떠오릅니까? 대량 파괴와 살상입니다. 그런 대량 파괴와 살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폭탄과 재화를 퍼부어야 됩니다. 전쟁은 모순되게도 대량 파괴를 위한 대량의 소모를 요구하는데 이 대량의 소모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혹 기억나십니까? 7년 전 9월달이던가요? 미국의 150년 전통을 가졌던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가 하루아침에 파산에 이르면서 미국의 금융위기 닥쳐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만엽이었지요 꼼짝 놀란 부시 대통령은 미 하원에다가 긴급구제금융 7천억 달러를 요청합니다. 우리돈 780조다 이 말입니다. 하원이 제일 처음에 비준을 거절했어요. 뭐라 그러면서 거절했을까요? 아, 이라크 전쟁 두 번치를 돈을 국민 세금으로 두들겨 막아야 되냐? 그렇다면 부시 대통령이 일으킨 이라크 전쟁은 당시까지 390조 잡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금년이나 작년이나 우리나라 1년 총 예산의 규모가 30780조입니다. 뭐 너무 이라크 전쟁은 우리나라 1년치 예산을 이미 소진시켜버리지요. 어, 부시 대통령은 비단 이라크 전쟁만 아닙니다. 아프간 전쟁까지 일궈내는데요. 막 우스기 소리 같지만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부시 대통령은 어쨌든 팔자에 태어나기를 조지고 부셔야 되는 대통령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전쟁은 이렇게 엄청난 재화를 소모하다 보니까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량생산 체제를 갖춰야 됐던 것이고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결과로 남은 대량생산 체제는 엄청난 재화를 쏟아내는 풍요를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계기가 없는데 어떻게 80년대 중심으로 이런 반전을 가져왔을까? 뭐 다른가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의 뼈를 깎고 살을 에이는 노력의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산업 자본이 없었을 때 소독에서 차관 들여오기 위해서 우리는 18세 이상의 젊은 남녀를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보내었고 여러분 국제시장 보면은 그들이 격등은 고통 알지요? 그래서 그걸 담보로 차관 빌려와야 했고 1억 2천만 마라습니다만은 다음에 대일 청구권 자금 7억불, 월남 보상으로 6억 달러, 뒤이어 중동의 오일달러 붐이 터지면서 우리는 지속적 경제개발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80년대 중화공업 육성정책까지 제대로 자리매김하면서부터 우리에게도 가져준 대량생산체제는 엄청난 재화를 쏟아내는 이러한 풍요의 시대를 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동동구리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화장품 회사가 아모레 퍼시픽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도 설화수, 라네즈, 마몽드, 또 시인 H의 고향 이름을 따온 이니스프리 등 이런 개별 상표가 6,70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회사만도 6,70까지 브랜드를 떠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얼어대지 못하지만, 국내의 브랜드만 하더라도, 소위 화장품 회사 이름만 하더라도, 아모레 퍼시픽 LG, 또한 한국 화장품, 뭐, 그, 뭡니까? 그, 뭐, 이런 각종, 한4 5 0까지 회사가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 날까요? 백화점 가보셨어요?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의 90% 이상을 바로 외제 화장품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 당장 샤넬, 그 다음에 무슨 클리닉크, 예? 크리스찬 디오르. 이제 동동구림부 아저씨 언제 오시나 하던 아줌마는 동동구림부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40여 가지, 외국에 한 30여 가지 이 많은 브랜드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로 브랜드를 골라낼 수 있게 된 시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풍요의 시대를 정의하자면, 치열한 경쟁이 나타나고 선택의 칼자를 루쥔 고객이란 환경 속에서 옛날처럼 빨리 많이 만들어서 흩뿌려 준다고 돈벌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기업 이윤 창출의 방법은 바로 마케팅 개념이라 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옮기면 고객 만족을 통한 지속적 경쟁 우위 확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산과 판매 지향적 개념이 내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내가 막강한 영업력이 있는가? 이른바 What can I do? 에서 출발하는 기업 중심적 사고의 경영이라면 마케팅은 막 극단적으로 내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문제고 시장에 뛰어들어서 내 고객은 무엇을 욕구하는가 이거를 찾아서 이거를 만족으로 이끌어감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한다는 지극기도 What they want 중심의 고객 중심의 경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당연히 내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탐색 기술 해야 되고, 그 해결 대안을 강구하고, 그 중에 최대한의 만족을 줄수 있는 처방적 어떤 전략이랄까?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종종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 중거 기준이라는 걸림돌에 걸려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1987년에 제일기획에 의해서 미국의 1차 장기 파견됐는데 그때 나온 블루밍데이일 백화점 광고는 그 고장난 텔레비를 가져온 일본인 노부 부 앞에 아무 소리 없이 바꿔 주면서 마지막 장면에 all you have to say is i don't like it 즉나 이거 싫어요 한마디로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굉장히 단명기품 광고였습니다. 저 우리 브루밍 대일의 백화점 이 원칙은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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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결을 못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나 이거 싫어요 하는 문제로서 브루밍 대리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국 기준을 넘어서서 이러한 만족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는 그 마케팅적 방법론의 교과서에서는 늘 좋은 제품 만들어라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라 유통의 접근성을 높여라 아주 활성화된 촉진 활동을 펼쳐라 뭐 이런 걸로 우리는 흔히들 얘기됩니다마는 현대 마케팅에 있어서 고객 만족을 위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가? 이제 오늘 그걸 가지고 하나씩 이제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만은 선택과 집중, 즉내 고객이 요구하는 바 쉽게 말해서 바라고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실물적인 어떠한 제품의 품질을 제공하는 것보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다가가야 될내 고객이 뭔가를 먼저 적시해 놓자라는 것이 우리가 시장 세분화와 목표 고객의 선정이다. 바탕을 까는 거지요. 두 번째로 우리 포지셔닝이라는 이론이 나타납니다. 포지셔닝은 다음 시간에 아주 세세히 설명하겠지만 은 저는 이것을 좀더 현실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장포로 샤르트가 그의 실존 철학에서 그 내세운 명제, 존재는 본질을 앞선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풀어 갈까 해요. 어, 본질적으로 그 제품이 어쨌든 고객이 인식하는 상황적 존재에 따라서 그 선택의 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일례를 보십시다. 1980년대에 이 미국의 가전시장을 일본 제품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이 도도한 물결에 밀린 제너럴 엘렉트릭은 당시 일본의 히다치사와 미국 내에 TV 합작 공장을 설치하는데 똑같은 생산 라인에서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성능의 TV를 만들어냈습니다만 출하 시점에서 하나는 GE 마크를 붙이고 하나는 히다치 마크를 붙입니다. 허, 어이없는 친구들 히다치를 GE보다 약15% 이상 비싼 가격에 출하시키게 돼요. 본질적으로 구태일제 두 제품 어떻습니까? 똑같은 제품이지요. 그런데 시장에 나타난 현상적 존재는 비싼 히다치가 GE보다 2.5배 더 팔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소비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비싼 히다치가 GE보다 이른바 Value Proposition 성능과 가치가 더 좋으리라 인식한 결과다 이 말입니다 이 인식의 자리매김을 잡아주는 것을 우리는 포지셔닝이라 하고 이 포지셔닝은 바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인가? 예. 또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우리의 수단과 예산이 아주 제한된 속에서 우리는 상승효과, 이른바 시너지라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양리용어에서 시작된 이 시너지 저는 한 목사님이 설명하는 거 보고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신의 의식 단과 아니에요 여러분 제 손가락 다섯 개 보이죠 이 각각의 손가락이 들수 있는 물리적 무게의 최대치는 1kg씩이랍니다 요걸 다섯 개 보듬으면 20kg까지 들수 있다는 것이지요 즉 단순한 다섯 손가락의 합보다도 더큰 전체를 우리가 읽어내자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수단에서 흔히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다 인티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수단화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이러한 마케팅의 기본 경영 철학 위에서 왜 발생하고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 선택과 집중의 고객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한 포지셔닝의 실질적인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첫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을 기대해 보지요. 감사합니다.